우리 애는 정말 잘하는데 꼭 한두 문제는 틀려요. 아니면 많이 틀리는데 다시 풀면 다 맞아와요. 이런 걱정 말고도 문제풀이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민들에 공감하시거나 또는 제대로 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오늘은 문제 푸는 방법과 문제 풀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단원 평가를 칠때 또는 시간의 제한을 두고 문제를 풀때 학생들의 특성과 지도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평가가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을 연습해 둔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수학 문제를 예로 많이 들겠지만 모든 과목에 적용되는 방법이니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를 받아서 풀기 시작하면서 끝나는 순간까지 시간적 흐름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문제의 길이가 길든 짧든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문제나 자신 있는 문제가 나오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빨리 풀기에 급급합니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수학 문제를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이 무엇인가요? 설마 E라고 하진 않았겠죠? 이 문제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가장 작은 것에서 순서대로 나열하기인데 문제를 파악하지 않은 학생들은 네 개의 몫을 정확히 계산해 두고 가장 작은 것한 가지만 정답으로 선택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거 나 아는데 틀렸어. 아, 이것만은 맞았으면 100점인데. 차라리 모르는 문제였다면 공부하고 맞추면 되는 것이지만 이런 잘못된 습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모든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밑줄이나 표시를 해주시고 정답이 나왔을 때 문제와 정답을 비교하는 습관을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천천히 풀어도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상황도 한편으로는 빨리 풀려는 버릇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천천히 풀어도 된다라는 것은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학습지를 나눠주거나 단원 평가를 칠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매년 반복되는 이 특성은 학생들의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험 시간이 대략 35분에서 40분이라고 치면 20분이 지나면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다 풀었으면 시험지 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네, 꼭 한두 문제는 틀립니다. 특히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학생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몇 년간 경험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친구들은 나는 잘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다만 이 자신감, 이 잘한다는 생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째, 나는 잘하니까 틀리게 풀지 않았을 거야 라는 자신감 또는 자만심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렇게 빨리 풀었어 라는 것을 학급 친구들한테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 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을 최대한 꽉 채우면서 정확하게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고 꼼꼼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이 집에서 혼자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너무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부류의 큰 차이점인데요. 검토하기 또는 다시 풀기입니다. 자신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실수를 했거나 잘못 푼 문제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짜릿하고 행복합니다. 이 기분은 직접 스스로 찾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 중반쯤에 이런 말을 하면 공감하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바로 위에 말씀드린 정말 잘하고 꼼꼼한 학생들만이 제 말에 공감할 뿐, 다른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갑니다. 물론 담임인 제가
시험지를 빨리 내지 못하게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니 학생들이 빨리 문제를 내지 못하고 계속 살펴보는 척만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상위 1%의 학생만이 스스로 실수한 것이나 틀린 것을 발견하고 고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 2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어중간하거나 조금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나는 잘하니까 잘못 푼 게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푼 것을 그대로 읽어볼 뿐입니다. 즉, 다시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푼 것을 정답이라 단정을 지은 상태에서는 다른 정답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 생각이 혹시 내가 잘못 푼 것이 있을까? 입니다. 자신이 푼 것을 정답이라 여기지 않고 처음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다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다시 읽기, 다시 보기가 아니라 다시 풀기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이 과정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수학 문제는 더더욱 지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종종 교과서나 문제집, 시험지를 지저분하게 제출하면 안 돼, 깔끔하게 써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우개로 지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절대 풀이 과정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정답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과정의 흔적은 정답이 틀렸거나 본인이 실수했을 때 이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스스로 풀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부분을 착각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시험 칠 때 모든 과정을 절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시험 때마다 정말 간단한 계산 실수를 하고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덧셈이나 곱셈을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여 방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한 것을 직접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표시를 해주면 스스로 다짐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라고 틀린 문제들은 따로 모아주신 다음에 종종 꺼내보시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풀이 방법은 꼭 실천해야 되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는 필수사항이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릴 텐데 이 방법은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딱 보고 교과서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조금 막연한 실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쪽수 몇 페이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배웠던 시간에 대략적인 교과서 구성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푸는데 정확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거나 개념이 애매하다면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풀었던 교과서의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보고 그날 수업 시간에 과연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그 이전 수업 시간과 그 이후 수업 시간에 연관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떠올리면 조금이나마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학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이 문제 풀 때 참고해서 지도와 안내를 해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는 분이 학생이라면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만이 아니라 평소 문제집을 풀 때에도 이러한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알고도 틀리는 일, 실수로 틀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날들을 위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